자, 이 종목 18,000원짜리가 지금 현재가가 지금 4,000원 정도인데요. 자, 4,000원이면 내 잠재자산 이거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그냥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18,000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 500%는 거저 주워 먹는 거죠. 자, 그런데 대공황이 저는 온다라고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도요,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만원 단위로 급등하는 일은 지금 당장은 없다. 아, 다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대공황의 전 초점. 그 신호탄이 또한 번, 두 번째 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게 되는가? 저는 무조건 천 원이라고 봅니다. 천 원. 자, 천원 미만으로 빠지는 것은 여러분들 쇠복이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복이라는 게 뭔가 말 그대로 돈이죠, 돈. 자, 이게 비정상적인 구간이면은요, 정상적인 구간이면 이 종목이 이렇게 18,000원짜리가 2,000원대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올 때에 완전하게 뭐 그냥 뭐 열토막 이상 내서 저가에 매수를 땡겨가지고 대박을 치려고 작전을 피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뭐 하루 이틀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자, 18,000원짜리가 2,000원대로 빠지니까 약한달반 사이에 지금 100% 급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0%.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2,000원을 깨면서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 1,000원 미만으로는 뭐 쇠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 이거 뭐 그냥 500원짜리다 그러면 이건 초대박이죠. 뭐 1,000원 미만으로 빠지면은 뭐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바뀝니다. 1,000원에서 내 잠재자산 18,000원까지만 찾아 먹어도 1,800%가 되는데요. 뭐 1,000원 미만으로 빠지는 거는 뭐 그냥 4,000%, 3,000%대로 확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또한번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대공황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지금은요,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요, 손절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종목 지금도 대박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 와가지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건 뭐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지금 돈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 종목을 지금 4,000원가량 되니까 딱한 주라도 먼저 사십시오. 사셔가지고 돈 없어도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됩니다. 딱한 주라도 사셔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 전에 열심히 그냥 매달 노가다를 하든 뭐 하루 일당 품팔이를 하든 이런 종목을 매일 그냥 주워 담으세요. 떨어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주워 담으시라. 그랬다가 어느 날 대공황이 와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뀌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은요, 유튜브 보시면은 이 밑에 동영상 보기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후원 주소, 국민기업 관성 카페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 종목은 제가 최하 이전에 수익 사업할 때 2천만 원이 이 정도면은 뭐 2천만 원 추천가인데 지금은 멤버십 후원 제도로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자가 들어갔잖아요. 국민자. 자,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이제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5월 18일 이렇게 배당 공시 이렇게 보시고요.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은 제2의 IMF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바로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죠. 자, 이런 구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 100% 먹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뭐 10%도 안 되는 수익률에 연연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이때 터졌죠.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아직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2의 IMF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 급락장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준비를 하시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인생 승부수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6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6탄인데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잠재자산이 12,000원짜리거든요. 12,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6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잠재자산 12,000원짜리가 1,6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아우토막이 난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1,600원 대비 지금 2,5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 가까이 지금 급등했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수익이 크게 터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셔가지고요.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경제 대공황 그리고 IMF 국가부도의 날이 터지는 시기가 아직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번에 한번 신호가 온 거죠. 자, 신호가 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까지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더올 텐데요. 더 오면서 이제 경제 대공황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되면은 전저점 1,700원, 800원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빠질 것이냐? 저는 무조건 800원대로 봅니다. 800원. 뭐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전저점이 약 1,600원이니까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1,000원 미만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은 800원에서 6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그런 조건 하에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만 잡아도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으면 1,200%가 될 것이고요. 1,000원 미만으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수익률은 뭐 1,500%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실 때이 종목을 유념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1,500만 원인데요. 지금은 제가 유료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멤버십 후원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은요, 100만 원이면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 종목을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셔라. 매수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거죠.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밑에는 이제 제가 유료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이 주소 링크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매월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배당이 끝났는데요. 배당 공시 여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날 배당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박 주식 시리즈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꿈의 기업,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시는 분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전문적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자, 지금은 유료 사업을 제가 안 한다고 그랬죠.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제2IMF 금융위기가 오게 될 텐데, 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잠시 유사 투자 잡업을 멈추고 지금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한테 미래를 준비하고 계셔라. 자, 준비된 사람한테는요,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 자,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첫 번째 신호탄이 이때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 고점에서 종합주가 급락장을 예측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와서요. 종합주가가 미국 다우지수가 한요 정도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제2의 IMF 국가부도 사태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인데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 지금 5년째 급락하는 이유가 있다. 급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한 가지입니다. 자,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은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은요, 정신 차리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충분하게 돈벌 기회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5탄이 바로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얼마인가? 자그마치 5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잠재자산이 50만 원짜리다. 자, 50만 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5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50만 원이 넘는 종목이 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열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자, 대공황이 안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안 온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면 인생 망가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차. 자, 동영상을 지금 194탄째, 195탄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재를 하면서 매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돈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자, 이 종목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가? 약 7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지금 약간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지금 7만 원 잡고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은요. 그냥 45만, 아, 저 50만 원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종목 800% 이상은 먹고 있는 겁니다. 먹을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 반등 구간의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5만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강하게 지금 반등권이 오고 있잖아요.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는데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 5만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2만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50만원짜리가 2만원이다? 이건 이건 진짜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거저 주워 먹는 구간이 왔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이미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5만 원까지 뺀 겁니다. 왜? 작전 해먹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작전 해먹기 위해서. 대공황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고요. 지금 당장 오늘 뭐 온다, 내일 온다, 뭐 다음 달에 온다 이런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종합주가가 이번에 초급락이 올때 저희 카페에서 제가 얼만큼 최고 고점에서 대공황이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어도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온다면, 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제법 몇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게 언제 올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면 어떡하나? 그랬을 때 손절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종목은요, 손절 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도 대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대공황이 와서 종합 주가가 급락을 해서 이런 주식이 10분지 1토막이 난다면 이건 초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기회 쉽게 잡지 못한다. 자, 그랬을 때 대공황이 온다라면 전저점 5만 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2만 원까지 빠집니다. 2만 원이면은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2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전 같으면은 최하 이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은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제 동영상 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 저는 무조건 한 종목 추천 금액을 이 종목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줄수 있는 왜 이런 심적 변화가 생겼는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그걸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멤버십 후원 제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19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건데요. 자, 이 종목이 전저점 5만 원을 깨고 그리고 2만 원까지 빠진다면, 지금 안 빠지면 그냥 지금도 무조건 4~500% 먹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 하에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200개 종목을 돈 많으신 분들은 싹쓸이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2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내 잠재자산 50만 원을 잡고요. 2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2,500%의 수익이 터지는 거죠. 2,500%. 저는 이 종목을 주가가 이번에 대공황이 와서 2만 원까지 빠진다면, 그 이하로 빠지면은 뭐 이건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초 대박이죠. 그렇게 해서 2만 원까지 빠진다면 저는 목표가를 50만 원 넘게 잡을 겁니다. 2만 원짜리를 50만 원 넘게 잡을 겁니다.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저는 이 종목 목표가 50만 원 넘게 잡을 겁니다. 그러면 최하 2,500%가 터진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원으로 바뀐 겁니다. 예전 같으면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박 주식 시리즈 전문 추천 카페, 이 카페에서 제가 추천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5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만큼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 나옵니다.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자,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요. 자, 국민기업 관성. 오늘 이제 5월달 배당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자, 주식 투자는 안 해도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곧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왜?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재산은 어떻게 불릴 것인가? 이 국민기업 관성. 매달입니다. 매달 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배당을 주목하시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온다. 2월 26일 날 제가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제가 글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제가 국가부도의 사태를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때가 오면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수를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이거 말고도 돈을 버는데 주식 추천하면서 돈벌이를 할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4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4탄인데요. 자, 이 종목의 직전 전 고점이 4만 원이 넘습니다. 자, 4만 원이 넘는데 상장 이후 최하 지금 바닷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그리고 잠재자산이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습니다.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4만 원입니다. 4만 원. 자, 4만 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8,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번에 전저점 여기 바닥이 지금 8,000원이에요. 8,000원. 자, 8,000원인데 여기 완전 바닥이 8,000원입니다. 자, 8,000원인데 지금 1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40% 지금 급등했죠. 자,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가?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절대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만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4만 원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만 원짜리가 8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58이 40. 아, 맞나? 8.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생각. 뭐 대략 잡아도 5토막이 넘게 난것 같습니다. 뭐 4토막이든 뭐 5토막이든.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요. 창사 이래로 최악으로 지금 빠진 겁니다. 자, 4만 원짜리가 8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뭐 대충 잡아도 뭐한 4토막 가까이 되죠. 자,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전저점 8천 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이냐? 저는 4천 원 봅니다. 4천 원. 4천 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건 초대박이죠. 만에 하나 4천 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은 잠재자산이라는 의미가 없이 그냥 열토막이 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8,000원까지 빠졌는데,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것이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무조건 이 종목은요, 8,000원을 깨고 4,000원 반토막이 더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1,000%짜리다. 자, 이 종목이요, 지금 현재가가 약한 만 천, 그러니까 11,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자, 대공황이 지금 오지 않는다 라는 전제 조건이면 이 종목 저는 얼마까지 홀딩할 거냐? 저는 5만 원까지 홀딩할 겁니다. 5만 원까지. 그러면 지금 주워 먹어도 대공황이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무슨 소리야? 대공황이 외화, 국가 부도 사태가 왜 터져?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종목 지금 무조건 매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목표가 얼마 잡냐? 5만 원 잡으시면 지금도 400% 500%는 먹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대공황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 내일 당장 오는 게 아니라 다음 달 당장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대공황은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는 터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전저점 8,000원을 깨고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무조건 4,000원까지 빠지게 돼 있다. 4,000원 이하로 터지는 거는요, 이거 쇠복이 터지는 겁니다. 만에 하나 4,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만에 하나 뭐한 3,000원이든 2,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냥 저는 목표가 5만 원까지 잡을 겁니다.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다. 자, 근데 2,000원까지 빠진다? 2,000원까지는 이건 솔직히 너무한 거고요. 물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번에 벌어졌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무조건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 8,000원에서 반토막 더 이상 난다. 그랬을 때 4,000원만 잡아먹어도 내 잠재자산만 따먹고만 들어간다고 해도 1000%고요. 저는 목표가로 5만 원 잡았기 때문에 천한 2,300%는 거저 주워먹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공황은 머지않은 세월에 분명히 올 것이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주가가 빠지면 이건 쇠복이 터지는 건데 손절을 왜 칩니까? 손절치 이유가 없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훗날 인생이 바뀌게 된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 저희 카페 링크 주소가 나오는데요.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유료 사업을 했을 때 종목 추천하고 추천 비용이 이 종목은 최하 2천만 원짜리입니다. 재무구조가 좋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100만 원으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라 이렇게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내용 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주목하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대박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 틀림없이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면 준비된 자한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 호황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높은 배당금. 자,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배당 공시 잘 보시고요.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유료 카페에 있죠. 자, 이 어려운 시기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는 날, 그런 시대가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제가 돈 버는 능력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전에 몇 천만 원짜리 추천한 그 수익 사업을 다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하면서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초대박이 터지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194탄째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돈이 많으신 분은 그냥 모조리 싹쓸이 하시기 바라고요. 돈이 없으신 분은 이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이번에 오는 국가부도의 날 경제 대공황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겪지 못할 그런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3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3탄인데요. 초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오지 않으면 이런 종목은 절대 매수를 할수 없는 그런 종목이죠.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 이렇게 열토막이 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요, 이건 하늘이 내려주는 겁니다. 이 종목 잠재자산부터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흑자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이미 작전 세력이 강하게 끼어 있다. 작전 세력 누구인가?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운용사. 자, 이 종목이 이번에 바닥이 얼마냐면요. 3만 원입니다. 2만 원입니다. 2만 원. 바닥이 2만 원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25만 원입니다. 자, 25만 원짜리 잠재자산 대비 25만 원짜리가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만 원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2만 원. 열토막 난 거죠. 지금 80% 급등하고 있어요. 80%.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는 거지. 삼성전자의 아직까지도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모두 다 정리하시고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30%를 먹으려고 그러면은요, 잠재자산 대비 30%가 빠져야 됩니다. 근데 안 빠지잖아요. 삼성전자가 안 빠지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종목으로.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온다면, 뭐, 지금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오지 않는다. 자, 이제 뭐, 코로나 사태로 이제 끝났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한다면, 당연하게 전저점 3만 원을 깰 일이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종목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가가 약 2만 5천 원, 2만 한 6천 원 정도 되는데요. 자, 2만 6천 원인데 이 종목 얼마까지 홀딩합니까?
직전 정고점이 약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대공황이 안 온다라는 조건이면 지금도 400%는 거저 먹는 종목이에요. 내 잠재자산까지만 찾아 먹는다라고 하면 900%를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공황이 안 온다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매수 들어갔다가 대공황이 지금 오늘 당장 오거나 다음 달 당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일은 걸립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대공황 신호가 오게 되면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바닥을 얼마 보냐? 저는 15,000원을 봅니다. 15,000원. 15,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뭐 그냥 인생 바꿔, 15,000원이 아니라 10,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 자, 10,000원이면은요,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다라고 해도 2200%가 되는 거죠. 2200%.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꿈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최하 10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제가 이번에 멤버십 후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무조건 굉장히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종목에 최하 3천만 원 이상을 받을 종목입니다. 이거를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지금 100만 원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려고 제가 후원금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종목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십시오. 매수 들어가셔서 대공황이 안 오면 그냥 400%, 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대공황이 온다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만 원까지만 빠지면 만 원까지 최하 15,000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대공황이 오면. 그래서 만 원까지 주가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2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준비된 사람한테는요, 이 엄청난 대공황이 국가 부도의 날이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이 바뀌는 날이다. 10배, 20배 여러분들의 재산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카페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이렇게 유료 카페 후원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종목 추천 금액이 아마 최하 3천만 원은 제가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제도 제가 왜이 후원제도 100만 원으로 바꿨는가? 여기를 후원 링크 주소로 클릭하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나옵니다. 자, 제가 왜 멤버십 회원을 지금 후원금으로 바꾸게 됐는가? 이거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은요. 오늘 또 배당일입니다. 5월달 배당금이 매달 저희 카페에서는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 6%. 오늘도 이제 배당 공시가 곧 나가게 될 겁니다. 자,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자, 이제 여태껏 그한 종목에 3천만 원, 추천 금액이 최하 1천만 원서부터 많게는 1억까지 그 추천을 했던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에서 붉은 태양의 능력, 시장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를 읽어보시면은요. 자, 바로 요 날입니다. 종합주가 급락했죠. 자,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다만,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셨다가 대공황이 오면, 온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전저점 3만 원을 깨면서 15,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저는 바닥을 만 원까지는 봅니다. 만 원이었을 때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2200% 직전 정고점 10만 원만 찾아 먹어도 1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국가부도의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때에 이 종목을 매수하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돈 많이 있으신 분은요,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192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재무 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상장 이후 아직까지 크게 상승을 주지 못하고요. 주가가 계속 빠졌는데, 잠재자산이 21만 원입니다. 잠재자산이 21만 원. 자, 21만 원짜리가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는가? 1400포인트까지 왔을 때 2만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2만 5천 원. 자, 2만 5천 원이면요, 거의 뭐 아웃토막 난 겁니다. 잠재자산 21만 원짜리가 2만 5천 원 나왔다. 그러면은 뭐 이건 뭐 그냥 계산상으로는 열토막이 난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요, 이런 기회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한지 지금 30년이 넘는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IMF도 겪어봤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도 겪어봤고, 뭐, 유럽 사태, 뭐할것 없이 수많은 시장을 경험을 해봤는데, 잠재자산 대비 아웃토막 열토막 나는 종목은요, 이건 정말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일곱 토막 많게는 뭐 여덟 토막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건 뭐 거의 아웃토막이 넘잖아요. 21만 원짜리가 2만 5천 원까지 빠졌다. 이런 거 그냥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이 종목이 100% 지금 급등을 한 겁니다. 100%. 대박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2만 5천 원을 깨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거꾸로 놓고 얘기합시다. 이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게 2만 5천 원이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대공황이 온다면, 지금 만약에 오지 않는다라고, 대공황이 안 온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안 온다, 국가부도의 사태가 안 온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한 명도 없잖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온다.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바로 경제 대공황이 온다?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매수를 지금 하시면은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경제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는 터지는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면 손절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이 약 4만 원대인데, 4만 원에 매수해서 이 종목이 만 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손절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이번에 2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1400포인트에서 지금 100%한달반 사이에 100% 오른 이유가 뭔가요? 엄청나게 저평가,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달반 사이에 100%가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제가 매수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고 주식시장의 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지금 많이 먹어봐야 지금 삼성전자에서 6% 7%밖에 못 먹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은 지금 100% 아닙니까? 100%. 자, 거꾸로 얘기해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죠. 대공황이 오면 틀림없이 25,000원,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그냥 15,000원 보시면 됩니다. 15,000원. 15,000원이면은요, 15,000원에서 지금 현재가가 약 5만 원이니까 만 원이라고 치면
1,400포인트에도 25,000원까지 빠졌는데, 대공황이 오면 쇠폭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1,400포인트 왔을 때, 지금 한달 판세에 100%를 쳤잖아요. 대공황이 오면, 그래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두달 사이에 만 원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5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약두달 사이에 4,500%를 먹을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대박을 터뜨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2만 5천 원을 당연하게 깨고 내려갈 텐데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15,000원만 잡는다라고 해도, 뭐, 2만 원 잡읍시다, 2만 원. 전저점이 2만 5천 원이니까. 근데 5천 원밖에 안 빠진다? 대공황이 오는데?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는데? 이게 지금 2만 5천 원에서 5천 원밖에 안 빠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 원 잡고, 2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쇠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2만 원 대비 내 잠재 자산 23만 원만 찾아 먹어도 1100% 정도가 수익률이죠. 그런데 2만 원에서 5천 원만 더 빠지면 대공황이 와서 2만 원에서 반 토막만 더 난다면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겠습니까? 거의 뭐 15,000원이면 1,500%가 될 것이고, 만 원이 되면 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지금도 이거 25,000원까지 빠지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초유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종목이 15,000원에서 5만 원 올라오면 400% 정도 올라오는 거는 두 달이면 400%를 먹는다? 대박입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을 당연하게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만 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이거 2000%거든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200%입니다. 저는 이 종목 15,000원이든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할것 없이 저는 목표가를 23만 원을 잡을 겁니다. 거기에서 오버슈팅이 되면 창사일의 최고 신고가 갱신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오버슈팅 하면은 뭐 초대박이 터지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료 카페를 할 때에 이 종목 추천가가 이 정도면은요, 최하 2천만 원짜리입니다. 2천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지금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이 동영상 보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유료 카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수익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꿔봐라.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후원 제도로 바꿨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링크 주소를 바로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요거를 잘 보시고요. 요거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는데요. 자, 오늘 5회차 배당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은 이 포스트 배당 공시를 잘 읽어보시고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제2의 IMF 국가부도의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자한테는 초대박이 터질 것이다. 자,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통째로 바꿔질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절대 손절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예측 정보. 자, 여기가 이제 메인 카페죠. 최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한 종목에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건데, 제가 최근에 심적 변화가 있어서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는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이 어려운 국난의 시기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시기에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종합주가 초급락이 온다라는 포스트,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제2의 IMF 국가 부도의 사태가 이미 오는 첫 번째 신호탄이 이날 터졌다. 종합주가가 지금 많이 반등했잖아요. 반등했어도 다시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 날이 머지않은 세월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빨리빨리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자한테는 경제 대공황 국가 부도의 날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겪지 못할 엄청난 기회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 시리즈 191탄입니다. 자, 191탄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요.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잠재 자산가가 얼마냐면요. 5만 3천 원입니다. 5만 3천 원. 자, 5만 3천 원인데,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약 5,500원까지 빠졌습니다. 5,500원. 지금 100% 급등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대공황이 안 와도 이 종목은 지금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대공황이 오면 더욱더 좋고요. 왜? 초대박이 터질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5만 3천 원짜리가, 5만 3천 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5,500원이다. 그러면 거의 10토막 난 거죠? 10토막 난 겁니다. 자, 10토막 이하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약한 9,000원 정도인데요. 9,000원 정도인데 지금 금액에서 이제 뭐 대공황이 안 온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요.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400%는 먹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라고 해도요. 다시 한번 강한 하락장은 또 한번 오게 될 것이다.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가 시기가 지나가면서 이게 뭐 코로나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옛날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시대가 지금 당장 올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올것 같아요. 이전에도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여러분들은 뭐를 준비했어야 되냐? 모든 경기가 지금 하향 곡선이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어요. 자,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뭐 조금 경기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바깥에 나온다라고 해서 옛날 이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간다?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개인 채무는 점점점점 쌓여가고 자영업자들은 땅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게 이게 지금 현재 경제 현실이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 하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안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그냥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500%는 먹는 종목입니다. 뭐 하나 잘못된 종목이 하나도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면은요, 주가가 이렇게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도 이 종목이 잠재자산 5만 3천원짜리가 이번에 5,500원대를 깨고 내려갔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 하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오히려 초대박이 터진다는 거죠. 자, 이번에 종합주가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100% 급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서 지금 100% 먹고 있습니까? 절대 못 먹죠. 지금 10%도 못 먹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온다라고 해도요,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진다라고 해도 500%, 400%는 먹는 종목이에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자,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지만,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먹고 빠지고 하셔서,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은 그냥 400%까지, 5만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건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손절이잖아요. 내 원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했다가 주가가 경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건 쇠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전저점. 그랬을 경우에 전저점 5,000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내려갈 것이냐? 2,000원까지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다. 2,000원. 2,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건 완전 초대박이죠. 초대박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내 잠재자산 대비 열토막이 났는데, 열토막이면은요, 이거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절대 날 수가 없는, 구조이죠. 이게 제가 주식 투자를 갖다가 지금 몇십 년째 하면서 잠재자산 대비 8토막, 9토막 나는 거는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 자, 전저점, 뭐, 10분지 1, 자, 5,500원 깨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5,500원이 깨진다 그러면, 그래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상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 우리 신자, 아니면 내 손주, 내 손주 손녀가 쇠뽕이 터져라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서부터는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뭐, 2,000원, 5,500원 깨고 종합주가가 경제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 무조건 깨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2,000원이다. 2,000원이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가 터지는 종목인데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공황이 안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그냥 지금 현재가가 10,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도 500%는 먹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인데요. 자, 지금은 수익 사업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대폭락이 오기 전에, 여기 보십시오. 2월 26일 날 포스트를 보세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대공황의 신호탄,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글쓴 날이 여기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리는 사람들, 단한 명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아니면 증권방송 TV에서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제2의 두 번째 대폭락장이 머지않은 세월에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종목이 거꾸로 여러분들 이번에 대공황이 오면서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깨고 내려가니까 그냥 바로 한달 만에 100%가 오르잖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합시다. 이 종목이 5천 원 이하로 떨어져서 제 예측대로 만에 하나 여러분들 쇠폭이 터지는 구간, 그래서 제2의 공황이 와서 이 종목이 2천 원대로 떨어지면 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두 달이면 2천 원에서 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500% 아닙니까? 두 달이면 500%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죠? 한달 만에 튀어 올라왔잖아요. 한달반 만에 100%가 튀어 올라온 거잖아요. 절반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2,000원까지 떨어져서 10,000원까지 튀는데 몇달 걸릴 것인가? 두어 달이면은 그냥 400% 500% 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왜 이렇게 튀었겠어요? 엄청나게 10분지 1토 막 말이 안 되는 그런 구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냥 한달 사이에 튀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자, 유튜브에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페 주소가 나옵니다. 자, 이 밑에 보면 주소가 나오죠. 여기는 전부 다 유료이기 때문에요. 여기 후원,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의 멤버십 후원금 안내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걸 보시고서요,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인생을 바꾸십시오. 다시는 오지 않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엄청난 기회가 머지않은 세월에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을 터뜨리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일순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는데요. 자, 오늘이 5월 배당일입니다. 오늘. 매달 18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18일이죠. 자, 오늘 배당일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고액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주식 시리즈 106, 191탄, 이런 종목으로 빨리빨리 옮겨 타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190탄까지 연재를 다 해드렸고요. 최근에 제가 좀 심경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해서요. 대박 주식 시리즈 최하 한 종목이 1000%, 무조건 1000%면은 뭐 추천 금액이 1000만 원, 2000%면 2000만 원씩 이렇게 추천을 하다가 제가 심경에 변화가 와가지고 추천 제도를 바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했던 카페입니다. 자, 카페인데 제가 최근에 심경의 변화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유사 투자 자문업을 종료를 하겠다. 자, 종료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연재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을 만들기까지 지난 3년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이제 하면서 거의 3년 가까이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기업이라는 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연재를 하면서 제가 추천 금액을 좀 비싸게 책정을 했죠. 자, 국민기업 관성의 취지와 자, 이제 와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국민기업 관성을 만들어 놓고 수익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자, 국민기업 관성의 취지하고 너무 많이 틀려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또다시 개인 수익 사업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공익적인 성격의 관성을 키울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 제도를 지금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연설문을 제가 보면서 경제 대공황과 국가 부도의 날이 올 것이다.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추천 금액이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많은 종목은 뭐 5,000만 원도 하고 1억짜리도 있습니다. 사실상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가 오고 국가 부도의 날이 올 때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이용을 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큰 자금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후원금 제도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돈이 없어가지고 추천을 못 받았던 그런 분들이 최근에 속속들이 지금 후원금을 내주셨습니다. 자, 가입 인사 올립니다 해가지고요. 회원님이 자, 실한야 님인데요. 다음 카페에서 저를 본것 같아요. 8년 전 이야기. 8년 전서부터 저를 알고 있었는데 참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때는 선생님이 다음 카페 운영하실 때인데요. 꿈 얘기도 하시고 인생 얘기도 많이 해주셨던 거 기억납니다. 전 그때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 당시는 수많은 증권가 찌라시 정보 사기꾼 너무 많았다. 그래서 저도 안 믿게 되었습니다. 저를 안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몇년 지나서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알았네요. 그때 당시에도 네이버하고 다음 카페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 카페에는 활성화가 많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한동안 제가 하다가 포기를 했죠. 자, 저도 이 카페를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런 게 인연인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8년 만에 다시 왔네요. 자, 선생님께서 주식 매매하시는 걸 보면 인생 사는 거나 주식 사는 거나 주식 매매하는 거나 진비 없다라는 걸 깨닫습니다.